아픔이 있는 데다 여기. 안녕하세요. 2시 반부터 창녕궁 소모회가 있습니다. 전가 소모회가 있고요. 무료니까 같이 시간 되시면 한 1시간 반 정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3분 뒤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는 캔 담겨 있어요. 가자고 했지 창경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창경궁을 가자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은 뭔가 다 없어져서 뭔가가 있었어요. 박물관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전시하는 거죠. 그렇게 전시를 좋아했거든요.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동궐도라는 거는 동쪽에 있는 궁궐이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있는 창경궁은 여기 빨간색으로 줄 쳐져 있는 이쪽이에요. 여기만. 그럼 요 옆에는 뭘까요? 다 같이 창덕궁이죠. 여기 지금 와, 산 너무 예쁘게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가 그 창덕궁 옛날에는 이제 비원이라고 했지만 지금 후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우리 문화 그 유산 중에서 그 유네스코 유산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이쪽. 이쪽에 보면은 이제 후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아마 다시 표 매표 하시고 시간 잡아서 들어가실 것 같아서 아마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하지만 지금 상수라고 해서 올라온 이 도로가 세 개가 있거든요. 왕은 어떤 길로 다녔을까요? 당연히 가운데 있는 길이었고 이거를 어도라고 해요. 네, 사실 왕은요 자기 발로 바닥을 짚고 다니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니셨다? 다 가마꾼들이 모시고 다니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저 어도를 통해서 걸어왔다? 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문장 80대. 사람이 80대를 맞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면 또 회복하면 또 때리고 이랬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도는 함부로 다닐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오른쪽은 문신들이 그리고 왼쪽은 무신들이 다녔다. 그러니까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위에 올라보셨는데 뭐가 많이 쳐져 있어요. 뭐가 많이 이렇게 철사로 엮어가지고 뭔가를 쳐놨잖아요. 철조망처럼. 보이시죠? 보이죠? 이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뭔가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새. 그렇죠. 새가 보이지 않게. 즉, 이게 지금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는 이 철사를 이렇게 망을 만든 게 아니라 명주실을 아주 촘촘하게 까서 똑같이 이렇게 다 그물처럼 해놨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부시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날개처럼 나온 거 위에 보면 삼진창까지 삼진창처럼 이렇게 쇠를 거꾸로 해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뒤돌아서 한번 보셔도 좋고요. 자, 이것도 새가 둥지지직하게 이렇게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전도 1층이지만 사실 이제 청고는 굉장히 높아요. 자, 이 공간은 어떤 일을 했었을까요?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랬네요, 저기 정일품. 네, 그렇죠. 정일품, 정이품. 예를 들어서 신하들이 이제 할례식 같은 거 할 때 여기 와서 오른쪽은 문신들, 그다음에 왼쪽은 무신들 각각의 역할에 맞다 자기 직함에 맞게 이제 왕 그 할례식을 했던 거고요. 자, 예전에 궁궐에 들어올 때는 흔히 말해서 아이고 귀여워라 궁궐에 들어올 때는요. 일반 그 백성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신하들이 들어올 때 가죽신을 신고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너무 미끄럽죠, 가죽신은. 그렇기 때문에 미끄럽지 말라라고 해서 이렇게 돌을 박아놓은 건데, 자, 이 돌을 박석이라고 해요. 이 박석이 너무 네모 반듯반듯하죠. 직사각형, 정사각형 굉장히 네모 반듯반듯한데 원래부터 네모 반듯반듯하지 않았고요. 아까 아버님 계셨겠지만 여기가 창경 원이 될 때 다 뜯어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 이제 꽃을 예쁘게 심었어요. 어떤 꽃을 심었을까요? 그렇죠. 그 창경궁에
창경궁 옛날에는 벚꽃 구경 가자 그러면 다 창경궁. 그거 다 82년도에 저희가 복원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걔네들 다? 지금은 어디로 가죠? 여의도 운중동에 있는 것들이 다 있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코끼리 저기 있었던 거 다 어디로 옮겼어요? 대공원. 대공원, 서울 대공원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박석들도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깔아놨지만 사실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아닌 거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종묘 한번 가보시면은 종묘에 남아있는 것들이 바로 그 맞는 박석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박석이 네모 반듯반듯해요.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죠. 울퉁불퉁하게 유일하게 종묘에만 남아있는 게 이제 저희 제대로 된 박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거 다 뜯어가지고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요 명정전 바로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예쁘게 했다기보다 정말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긴 궁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식 궁궐이죠. 요렇게 다 만들어놨다. 그리고 아까 친구들 있으니까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정말 말 그대로 코끼리가 어디 있었다? 창경궁 안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성이 저 다리를 건널 때 마음을 씻고 신하들이 정말 마음을 정제하고 이랬던 공간에 코끼리 똥이 막 진동하면 냄새가 나면서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거죠. 특히 다섯 개 궁궐 중에서 창경궁만큼은 워낙 피해 많았고 훼손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쪽 넘어가면 정말 너무 예쁜 이제 여러분들 좀 데이트도 하시고 산책도 하실 수 있는 그 공간들은 다 우리 하나하나 정각들이었는데 다 훼손됐다, 복원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명정전인데 이 명정전이요. 보세요. 다 목조 건물이잖아요. 자, 조선시대의 궁궐들은 다 목조예요. 자, 그런데 불이 났어요. 언제 불이 났었을까요? 조선시대 역사를 통해서. 임진왜란 전쟁이 났을 때 불이 한번 싹 다 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선조가 피난을 가고 다시 돌아와서 광해군이 왕이 되면서 이제 다 짓죠. 다 지었는데 또다시 불이 한번 싹 나요. 언제? 순조 때. 순조 때, 왜 순조 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불이 그냥 싹 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짓게 되죠, 창경궁도. 근데 유일하게 명정전만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언제? 광해군 때. 광해군 때 그대로 있는 정각입니다. 이 조선시대 궁궐 중에서 그렇게 사실 경복궁도 흠선대원군 때 다시 재건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귀중한 정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친구들이 여기 올라가는데 자 왕이 아까 여기 어디였어요? 이게 어도잖아요. 사실 왕은 여기를 올라갈 때 가마꾼들이 사실 양쪽으로 올라가는 거지 왕은 여기를 밟고 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월대라고 하는 건데 지금 광화문 앞에 막 월대 복원공사 하잖아요. 월대가 지금 1단, 2단 해서 여기는 하월대, 상월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문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위에 올라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보고 올라오시겠어요? 자, 상월대와 하월대의 조각이 다릅니다. 조심히 올라오십시오. 위에 보면은 돌이 다르죠? 구운 돌이에요, 구운 돌. 예. 이 구운 돌을 저렇게 지붕에 올리면 뭐가 되냐면 기화가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전도래라고 해서 바닥에 깔았거든요. 여러분 저 안에 한번 위아래 옆 가까이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아래 뒷면도 보시고요. 여기 떨어져 동상. 여기 뒤로. 와, 이게 광해군 때 그대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오래됐죠. 네. 정말로 이 구간이 이제 광해군 때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아, 보시죠. 색깔까지. 예, 해와 달을 똑같이 붉은색, 하얀색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저기 해는요, 왕을, 그 다음에 달은 왕비를. 그리고 다섯 개의 보물이는 보물이가 아니라 산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산. 저 위에서부터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백두산.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묘향산. 그 다음 옆으로 좀 가서 금강산. 그리고 이 한양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삼각산. 그리고 마지막에 지리산. 다섯 개의 이 조선을 나타내 있는 보물이고요. 그 아래 맨 아래 보면은 둥실둥실 이제 파도같이거든요. 그 파도는 뭐냐면 백성의 그 은혜로움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라 라고 해서 이제 파도도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그 만 원짜리 지갑에 항상 들고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고, 임금이 앉아 있는 어자 뒤에는 항상 저 그림이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내부도 사실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다라고 보시고요. 자, 옆에 창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창호지 발랐을 때 네모 반듯반듯하지 않잖아요. 가까이 저 뒤에서 누르실 때 보시면 다 저거 손으로 새겨서 꽃 모양이에요. 그래서 날이 아주 따뜻한 봄날 아침 정도에 오셔서 햇빛이 쫙 들 때 꽃이 둥실둥실 피어있는 그런 느낌처럼, 예,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임금이 앉으신 의자 위에 1월 오봉도를 놨고, 여기는 보세요. 나무바닥이에요. 불 들어왔죠.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여기는 항상 앉아서 뭔가 일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신하들 인사도 받고, 그리고 결정해야 될 정책들을 다 여기서 보고, 상서문도 보고, 여기 공간은 운정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리 조금 아프시니까 잠깐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조금 시간을 보내고 옮겨가려고 하니까요. 잠깐 여기 앉으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문정전인데요. 사실 이 건물은요, 임금이 뭔가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곳보다는 여기 이제 집무실, 사무실, 매일같이 신하들 이제 만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무실이에요. 사도세자가 뒤지하는 죽은 공간이 바로 여기. 뒤지를 이쪽에 갖다 놓게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설명하면서 보면, 야, 어떻게 아버지가,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뒤지에 들어가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 자식이고, 그리고 사실 너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이고, 그 아들을 굉장히 늦게 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1909년 11월 1일은 일본이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개설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한 치욕의 날입니다. 일본은 황실의 위안 시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사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의도는 황실 권위의 상징인 궁궐을 훼손해 국권을 말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잊혀져 버린 창경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하게 해설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해설사가 없을 땐 고궁으로 인식하겠지만, 해설사 때문에 잊혀졌던 역사가 고궁과 같이 깨어난 기분입니다. 주말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창경궁 방문 어떠신지요?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